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갔어요. 예. 이제 2월 22일 날 코엑스 대회가 있잖아요. 솔직히 그 대회가 좀 많이 부담이 돼요. 왜냐면 저희 스폰서에서 이제 후원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 예, 또 아무래도 맏형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, 우승을 계속 놓쳤거든요. 올해는 꼭 우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솔직히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그 열정이 좀 많이 식어 있긴 한데 다시 그때 그 열정을 살려서 진짜 악발이라는 옛날 어렸을 때 그 소리를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. 그 느낌을. 지독한 외골수로 정말 클라이밍 하나밖에 모르던 때 그는 정말 무섭게 클라이밍에 빠졌습니다.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이 클라이밍에 입문을 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그냥 매료가 됐는지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. 저는 이제 클라이밍 쪽보다는 좀 평범하게 공부도 좀 하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저한테 아예 못을 박더라고요. 악발이라 불렸던 그가 옛날에 그 열정을 되찾고 싶다고 합니다.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걸 말해도 되나?